상하게 해드렸던 것도 정말 죄송하고요. 총각 울겠네. 그렇게 고마우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라오? 예,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 뭐든지 다 들어드릴게요. 예. 맞선 보자. 주말에. 네. 저 맞선 볼게요. 정말? 언제 볼까? 언제? 대충 주말로 잡으세요. 누군데요? 있어. 아는 언니 아주 청각인데. 그럼 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람 괜찮대. 착하고 그쪽도 박사고.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고 하세요. 그나저나 어제는 좀 사람 같더니 또 저러고 다니네. 제가 나가자 예지야. 네. 아이고 이쁜가. 야, 너 피아노 선생님한테 가서 영어 문제집 풀어봤냐고 물어보고 그뭐 검사할 거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해. 피아노 선생님 누구? 아니 닭대가 꼬꼬댁. 꼬꼬댁? 닭? 야, 이 닭대가리야. 여기 붙여놨잖아. 열지 말라고. 읽어봐. 가수 분해 중 관계자 왜 열지 마세요? 근데 왜 열어? 왜 열어? 왜 열어? 너 때문에 다시 해야 되잖아. 죄송해요. 꼭너 같은 애들 있다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애들. 한술 더 뜨는 애들 있지? 응? 당기세요라고 써 있는데 꼭 미는 애들. 아유, 하여간 닭대가리야. 아유. 아,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어머? 어머, 닭대가리가 왜 욕이니? 국어사전 봐. 표준어야, 명사. 기억력이 좋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한다. 오케이? 오케이. 닭고기가 1인당 육리발 소비량에서 소고기를 추월했어. 이렇게 닭고기 소비가 높은 이유가 뭐겠니? 뭐겠니?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서 닭고기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맛있으니까. 이렇게 만난 닭의 대가리가 왜 욕이니?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해라. 어디서 또 미용실 노이즈가 난다 했다. 누구 말이 더 많은가? 어디 소음기로 한번 측정해봐요. 점심 드셨어요? 조 박사님, 박사님!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진이가 원래 우직해, 소처럼. 아, 못 들으셨어요? 식사는 하셨... 했어요. 아, 오늘도 기분이 안 좋으시네.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요. 에, 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원래 들어드리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가족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한... 아니, 아버지는 강 저희한테... 박사님, 내가 왜강 박사님한테 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강 박사님이 정신과 의사라도 돼요? 왜요? 강 박사님 눈에는 내가 환자 같아요? 아이고, 예, 저 편찮으신데 직접 나오시기 힘들까 봐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이거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양파즙입니다. 뭐 이딴 걸 다. 뭉친 근육 그 풀리는 효과도 있고요. 잔주름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미 있는 잔주름을 예방은 무슨. 참, 내가 전문의도 아니고 현찰을 받자는 것도 아니니 고맙게 받기는 하겠지만, 저 선생님도 여자들 마음 어지간히 모르시네. 예, 세게 듣겠습니다. 예. 그러시다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저기, 밤돌이 엄마는 뭐 좋아하던가요? 그거부터 얘기할까요? 글쎄요, 좋아하는 거라. 예, 저 새소리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 새순에 이슬이 맺혔다가 띵 떨어지는 그 소리 좋아했고요. 현찰 받아야겠다. 닭대가리한테 피아노를 배운다고? 너 피아노 잘 치지 않아? 이제 못하는 것도 있어? 야,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니? 다 시간 내서 배우는 거지. 완벽하게 살려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아니, 그니까 뭐하러 배우냐, 쓸데없이. 배우고 싶으니까.
요즘 피아노 학원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런가? 막 잘 때마다 천장에 피아노 건반이 착 펼쳐지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하루 종일 들으면 자기 전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있지. 알지.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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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 얘 진짜 너무너무 잘 친다. 넘겨줄까? 다음 거 칠래? 네. 아, 선생님. 응? 근데 꼬꼬댁 선생님이 누구예요? 어? 꼬꼬댁 선생님? 어, 글쎄 누굴까? 네? 있죠. 아빠가 꼬꼬댁 선생님한테 전화래요. 영어 문제집 검사한다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래요. 어, 그랬어?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꼬꼬댁이에요? 왜요? 어? 어, 선생님이 닭띠거든. 닭띠, 알지? 어, 그래. 어, 좀 한 번 더 치고 있어? 어. 자, 그래. 어, 너 왜 그래? 어, 언니, 나 좀 나갔다 올게. 하여튼 난 그 여자가 좀 궁금하네.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 어떤 여잔지. 그래서 뭐하게? 너랑 붙여주게. 너 우리 부모님한테 돈 받았냐? 나 장가 보내라고? 아휴, 돈이나 받았으면 내가 억울하진 않지. 돈도 못 받고 갤러리 문 닫고 쪽박차게 생겼어. 아, 건들지 마라. 갑자기 피곤해진다. 전에 알아보신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더 자세히 알아봐. 효진양뿐 아니라 주변 측근 사람들까지 자세히 알아봐. 그 자네는 시키는 것밖에 못하나? 창조적으로 일을 좀 하라 말이야. 예. 아, 효진양. 잘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걸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누구? 너희 아버지. 갤러리 잘 되냐고 물어보신다.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너한테 건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 손님 아니거든요? 이딴 그림 안 살래!